분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관계 안 부립니다. 뭐죠? 지적인 놈들이 관계 부린다는 거 보세요. 관계는 하나의 사회 안에서 존재하며 자신을 감감하거나 추방하는 혐오의 형식, 자신을 분리시키는 감수성의 형식 바깥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모든 문화는 자신이 합당한 관계를 갖는다. 자, 문화라는 얘기했죠. 히틀러 2차 대전 때 그 관계는 뭐죠? 가장 지적인 독일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장 지적인 사회에서 관계가 일어납니다. 이티오피아나 베네수엘라에서 관계가 일어나지 않고요.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조종을 시키는 거죠. 월남전이든 마약이든 아니면 지금 이런 전염병이든 쭉 해서 세계화를 지배를 위해서 그럽니다. 결국은 뭐죠? 화이자 약으로 갔잖아요. 예상 그대로. 결국은 뭐죠? 돈이란 말이에요. 인구 조절하고 돈밖에 없어요. 쭉 보시면은 그 현상은 바로 광기이다. 그 굵은 것이 늘 쭉 한번 연결해서 나중에 한번 참고하시고요. 한 장 더 넘기시면 이제 고야의 유령이라는 제가 이걸 한 3년 전에 했던 그 영화 중에 하나인데 하비에르 바르뎀이 신부 역할로 나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이 아네스 역할이죠. 나탈리 포트만. 그런데 어떻게 되죠? 이 신부 왼쪽에 이 남자 소도 똑같이 생겼잖아요. 나무나 비슷하게. 이 사람이 신부역으로 나오는데 이 예쁜 부르주아 집의 딸내미 아네스입니다. 나탈리 포트만. 이 여자를 감옥에 쳐놓고 뭐죠? 형벌을 주고 뭐하죠? 겁탈하는 거예요. 아이를 베게 만듭니다. 예. 이 스페인의 역사 그때 1800년대 나폴레옹이 정복한 스페인의 역사 오늘 같이 볼 겁니다. 그 줄거리는 영화 하면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자, 이제 뒷장 넘겨보시면은 셰익스피어 시대 1600년대 스페인의 벨라스케스가 있었고요. 자, 이제는 고야가 있습니다. 자, 이 위에 있는 그림은 누가 그렸습니까? 밑에 있는 마하가 있고 위에는 비너스가 있는데 위에 그림 누가 그렸을까요? 우리 선생님 제목 한번 읽어주실래요? 벨라스케스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개 달린 천사 꼬마는 큐피트 에로스입니다. 큐피트 에로스와 항상 같이 나오는 애가 누구였죠? 아프로디테 비너스잖아요. 근데 거울을 본다는 건 뭐죠? 자아를 각성한다는 거죠. 이 시대가 160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셰익스피어 시대였죠. 세르반테스 시대였고 벨라스케스 시대였죠. 서서히 인간들이 종교에 반항하는 거예요. 이미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벨라스케스는 궁정화가지만 다빈치나 미켈란젤로처럼 후반에는 뭐죠? 그걸 부정하고 자기 주체의식을 얘기한 화가였어요. 자, 밑에 보시면은 1797년에서 800년 딱 나폴레옹이 이제 일어설 시기죠. 스페인에서는 후배인 프란시스코 대 고야가 그린 마라는 여자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옷을 벗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뭐가 생각나죠? 올랭페아 생각나죠. 마네 올랭페아. 그 침대에 누워있는 거죠. 그 매춘부 여성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그림이 훨씬 먼저 나왔다는 거죠. 위에는 뒷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고야는 뭐죠? 앞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이게 시대의 감성의 차이에요. 벨라스케스만 해도 벨라스케스가 그렇게 각성을 했는데도 앞모습을 화면에 담기는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런데 뭐죠? 마하의 고야 그림 보면 뭐죠? 100년이 훨씬 지난 시기에는 여자가 대놓고 옷을 벗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죠? 우리를 꼬라보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시선. 네. 시선은 우리를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급진적인 겁니까? 그죠? 네. 이렇게 뒤에 넘기시면은 이제 고야의 그림들이 쭉 나오죠. 네. 맨 위쪽 상단에 보면은 아주 그 화사한 마치 그 르누아르 그림 같은 하지만 명암과 색상이 너무 아름답죠. 자, 고로 고야의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 이 고야의 그림이 오늘 나탈리 포트만의 어떤 영화를 만드는 그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 여인의 모습 요거랑 오늘 나탈리 포트만도 좀 닮았거든요. 그리고 1808년에 5월 3일 마드리드 이때 나폴레옹이 와가지고 나폴레옹 군대가 스페인 국민을 학살하는 장면이에요. 이 고야 그림입니다. 고야 그림은 뭐죠? 그러니까 유령이 있는 거예요. 유령이란 뭐냐? 전쟁, 죽음. 이 세상에는 르네상스나 중세 때처럼 하나님하고 아름다운 것만 있지가 않고 뭐죠? 우리가 노상 일어나는 사회는 뭐죠? 오늘 부부싸움도 하고 엄마랑도 싸우고
형제 간에도 상속 다툼도 하고 또 전쟁도 일어나고 이런데 왜 그런 모습은 예술에서 안 보여주냐. 그래서 고야가 뭐죠? 그 시대에 나폴레옹 그 전쟁의 시대 때 그린 거예요. 오른쪽 거인도 고야의 그림입니다. 고야는 그 하나의 전쟁을 이런 거인으로 이 광기에 미친 거인으로 지금 묘사한 거예요. 밑에 사람들하고 말하고 보세요. 얼마나 작습니까? 그리고 고야의 로스 카프리초스라는 올빼미가 있고 사람은 쓰러져 있고 이런 유령의 그림들. 여기서는 지금 위에 두 개 빼고는 네 개가 다 유령의 그림들이에요. 네, 이게 유령의 그림들입니다. 이게 낭만주의고 광기과 스테이지고 최고로 악권이 뭐죠? 오른쪽 하단에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는 고야. 이 그림이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유명한 그림입니다. 얼마나 강렬하게 그렸습니까? 목하고 팔이 지금 잘려나갔잖아요. 이게 바로 신화에 나오는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가 아버지인 우라노스의 성기를 거세하고 자식을 잡아먹었죠. 지 살려고. 광기의 역사를 표출한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가 좀 알려드리기 전에 일단은 미술작품하고 음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음악은 제가 모차르트 레퀴엠으로 틀어드리고요. 요즘에 이제 블루투스로 이용해서 씁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앞에 화면 잘 보세요. 제가 설명 좀 할 것이지만 제가 지금 설명할 게 뭐냐면 유령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이게 뭐죠? 후기에 미켈란젤로 최후의 심판에 나왔던 그런 유령들하고 다빈치의 모나리자에 있는 그런 스파모토 기법의 아주 검은 신비로운 그러한 그 사회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비판한 걸 얘기합니다. 죽음과 광기 전쟁이 있는데 뭐죠? 지배 세력과 종교에서는 계속 아름다운 것만 예술을 그리게 했단 말이에요. 마치 이런 그림들,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서서히 여기에서 이제 유령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림하고 글씨하고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차르트 레퀴엠을 틀어놓고. 딱 설명 다 해드릴게요.
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초월적 아름다움이죠. 가 계속 그저 성경을 보고 있죠. 이거는 중세 시대의 그림이죠. 이건 넘어갈게요. 이건 좀 길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 그림만 잘 보세요. 이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는 그런 장면이죠. 이게 유령입니다. 모나리자까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르네상스 시대. 그냥 사회와 종교와 성직자와 지배층을 마냥 빠는 게 아니고 이제 각성을 하는 겁니다. 시스타나 성당. 원래는 이렇게 그렸죠. 미켈란젤로가. 그런데 이제 최후의 심판으로 가서는 이렇게 그리지 않아요. 이 천지 창조자는 그죠? 이렇게 해요. 여기까지.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아, 미켈란젤로가 그림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자, 한번 볼까요? 지금 그 유명한 제가 모나리자 다빈치를 딱 꺼냈는데, 여기 딱 보시면은, 이게 르네상스 시대란 말이에요. 그 전에는, 중세에는 이 여자가 뭐죠? 손도 부어있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그리고 예쁘지 않아요, 별로. 네. 그리고 저 뒤에 배경도 굉장히 신비스럽고, 종교적인 느낌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뭔가, 비유한 건 성모 마리아를 비유했겠죠. 그 시대는 아직까지도. 그죠? 모나리자. 리사라는 그 부인이란 뜻인데, 이 뭔가 신비로운 느낌이 뭐냐면, 우리를 또 쳐다보고 있어요. 일단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은 주체에 대한 어떤 각성을 얘기하고, 손도 부어있고, 뒤에도 신비롭고, 스푸마토 기법의 전형이죠. 그러면서 우리한테 계속 뭔가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그 지배, 사회를 지배하는 세력의 어떤 여도 음모들이 지배에 대한 여러 가지 수단들이 감추어져 있는 걸 밝히는 게 다빈치 코드죠. 그걸 그림 속에 암호화 시킨 거예요. 왜냐? 암호화 시키지 않으면은 이 정치적으로 위험한 거기 때문에 숨겨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다빈치 코드란 얘기예요, 코드.
그게 미술에도 있고, 그죠? 모차르트는 음악에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 검열에 걸리기 때문에 다 이렇게 그렸다는 거죠. 너네 각성해, 이거 진짜 세계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한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미켈란젤로 나오죠. 이때는 뭐죠? 교황이 미켈란젤로한테 계속 의뢰를 했잖아요. 그려달라고. 근데 수긍을 잘 못했어요. 교황이 돈을 잘안 줬어요. 근데 막 싸우고 이랬죠. 여기 보시면은 이 천지 창조 성경에 대한 얘기를 다 그려주고 나서 마지막에 이걸 그렸단 말이에요. 최후의 심판을. 그림이, 이거는 완전히 그냥 아름다운 그림이죠. 그런데 이건 뭐죠? 이 그림을 딱 하면요. 이거는 옆에 여기 뭐 삼지창은 악마도 있고요. 사람이 가죽이 벗겨진 것도 있고요. 혀가 잘린 것도 이런 걸 그렸어요. 네. 세상이 다 뭐죠? 전쟁과 죽음과 관계의 유령. 이거 지금 뭐 저승으로 만든 그런 거잖아요. 지금 사람 죽어서. 이게 가죽 벗겨진 거거든요. 미켈란젤로 이걸 그렸단 말이에요. 이제 나는 더 이상 교황이나 모네들을 빨아주지 않겠어. 이 세상의 본질을 얘기할 거야. 위에 저건 끝까지 안 그리고 저렇게 딱 보여주는데. 이게 바로 유령의 그림입니다. 세계는 질서가 아닌 공백과 균열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후 매너리즘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은 다빈치와 미켈란젤로가 전기 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 그림에서는 뭐가 잘못됐냐면은 그거예요. 이 그림에서 딱 보시면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죽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팔이 동작이 그죠? 딱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고 여기서 좀 특이한 장면이 뭡니까? 제가 힌트를 드리면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 있죠? 성모 마리아하고 그리스도하고 크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성모 마리아는 완전히 거인이고요. 그리스도는 거의 애기입니다, 애기. 성인인데. 여기도 뭐죠? 아브라함은 거인이에요. 이삭은 거의 난장이 정도로 작죠. 이 사선으로 쫙 이렇게 해서 이 전체를 이제 유령화 시킨 거예요. 죽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이런 장면들도 이제, 1529년에 르네상스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안드레아 델 사르투라는 이삭의 제물이라는 그림으로서. 칸트는 좀 어려웠지만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신의 초과하는 속성, 인간 생명의 내재 질서를 위협하는 비이성, 이게 광기거든요. 이게 유령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에게서 발견하고 경악했다. 원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세계가 움직이는 거 보면 장애자도 있고 아무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여기는 유령이 지배하는 세계란 말이에요. 현실은 유령도 있고 그죠? 이러한 비인간적 신비주의를 자극한 상상적 무한의 세계라고 형성하며 세계가 완전하게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불안감을 조성하죠. 이러한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만한 다양한 시도를 했고 그러면서 예술과 과학이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뭐죠? 뉴턴이 나오고 만유인력이 나오고 미적분 나오고 그죠? 라이프치히에서 그죠? 바로크가 생기는 거야. 이 중세와 르네상스를 벗어나면서 이제 과학이 이성이 세계를 지배하는 신이 아닌 거죠? 이런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죠. 우리가 이 불안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앞으로 뭔가 새로운 또 질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4차 산업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야. 저희 어머니만 해도 지금 이거 스마트폰 잘못 쓰거든요. 문자 잘 못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아직까지 이거 잘하잖아요. 근데 계속할수록 컴퓨터나 이런 거를 저는 잘하지만 계속 이제 부패된단 말이에요. 4차 산업시대 가면은. 그죠? 불안으로부터 뭔가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오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게 다또 여기 프라도 미술관 한번 펴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봤던 그림들이 이제 속속 등장을 합니다. 몇 페이지를 펴시냐면요. 그 고야 나오는 그림이 좀 뒤쪽에 있습니다. 자, 프란시스코 고야가, 자, 13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38페이지 우리가 봤던 그림이 나오죠. 르누알로 같은 그림이죠. 네. 파라솔이라는 1777년 고야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마드리드 이제 왕실 궁전에 있는 그림이고요. 여기 보면 위에서 네 번째 줄 테피스트리 공장에서 테피스트리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다. 예. 고야의 첫 입문은 예. 벨라스케스도 그때 뭐 아라크네 같은 테피스트리를 또 그렸었고요. 예. 그런 장식품을 그림의 밑그림으로 많이 그렸죠. 예.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셔서 그 다섯 번째 로코코 분위기의 아름답고 화려한 색상으로 쾌활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약간의 풍자적인 요소도 보인다. 여기에서는 지금 유정이 발견되지가 않고 있어요. 이 그림에서는 네. 베네치아 회화 전통 뭐 그 쭉 내려가면 읽으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 그림도 1800년 이때도 이제 뭐 그런 귀족이나 왕실을 그려줬죠.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고 이제 고야 그림 보면은 140페이지 아까 본 옷을 벗은 마야 여기 줄 한번 그어보세요. 이 작품이 좀 중요한 작품입니다. 근데 줄 긋고 바로 뒷장 넘기시면 옷을 입은 마야가 있어요. 예. 네. 그죠? 그럼 우리가 또 궁금해 하는 게 연도수를 확인해 보는데 연도수가 일치해요. 1796년에서 98년. 근데 앞에 있는 여자가 뒤에 있는 여자랑 눈빛이나 헤어스타일이 조금 달라요. 완전히 같은 얼굴이 아닙니다. 예. 네. 두 작품 다 다른 작품이기 때문에 옷만 걸친 게 아니고 전체적인 예, 그림도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벗은 마야는 쭉 보시면은 뭐 우리가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는 귀족이라는 걸 모르지만 뒤에 옷을 입은 마야를 보면은 귀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분홍색 허리띠라든지 밑에 금장이 들어간 신발 보이시죠? 예. 그리고 위에 가디건도 마치 클림트의 금박이 들어간 아주 그 가디건을 보시면은 귀족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페이지에서 첫 번째 위에서 일곱 번째 주 보시면 옷을 입은 마야는 어쩌면 훨씬 나중인 1800년에서 1806년경에 그려진 것으로 추측된다. 저도 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조금 더 나중에 그렸겠죠. 동시대가 아니고. 예. 그 구두와 상류층의 계급임을 알 수 있다. 우아함 이런 것까지 쭉 적혀 있죠. 빛의 사용과 명암, 실루엣, 천재적인 고야의 색의 농도와 빛에 반사되는 표면을 매우 완벽하게 표현했다. 옷을 입은 마야. 그러면 앞에 옷을 벗은 마야는 뭐냐? 쭉 보시면은 두 번째 단락부터 읽어드리면 회화에서 여성의 아름다움을 대표한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거기에는 숨김없이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이 있다. 예, 지금 마체죠. 은은하게 감도는 빛을 받아 빛나는 인체. 그죠? 중앙이 그죠? 아주 그 좀 하얗게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트처럼 그려놨죠. 예, 순백의 피부와 아래 접힌 천의 질감이 마치 심장의 고동스러워 호흡까지 느껴질 만큼 생생하게 표현됐다. 대단하죠. 예. 생동감, 생기가 있다는 거죠. 확실히 티치아노와 죽어 보세요. 이탈리아 화가 티치아노와 스페인 선배인 벨라스케스의 작품에서 큰 영감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작품에서 고야는 예술가적 감성과 시각에만 초점을 두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다. 예. 시각. 예. 후에 올림피아 그죠? 밑에서 두 번째죠. 마네는 고야 작품에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마네 올림피아 같은 거. 예. 올림피아 선생님들 기억나시나요? 올림피아 어떤 그림인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좀 이따가. 그리고 넘기시면은 144페이지 고야의 카를 4세의 가족. 예. 이란 또 이제. 근데 이 그림은 어떠세요? 144페이지에 카를 4세의 가족 그림 보면은 가족들이 똑똑하게 생겼습니까? 멍청하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전부 좀 뭔가, 그죠? 여기 왕비도 그렇고, 좀 약간 멍청해 버렸어요. 풍자스럽게 그랬단 말이에요. 네. 자, 여기 조금 말씀드리면은, 벨라스케스와 렘브란트의 영향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죠? 고야는 이 거대한 작품에 여러 인물 군상을 그려넣었다.
이 설명이 예술적인데 그 중앙에 그 황제와 왕비가 중앙에 딱 이게 손자 손녀 사이에 있죠, 그죠? 그리고 왼쪽 오른쪽 그 테두리를 보면 사람을 몰아넣었어요. 왼쪽 오른쪽에 몰아넣었죠. 그러면서 중앙을 부각시킨 겁니다. 네.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사람을 테두리 쪽에는 몰아서 배치하고 중앙에는 딱 4명만 그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균형을 색채화도 그래서 그 음영도 있죠. 맨 뒤에 그 큰 그림판 뒤에 있는 사람이 고야입니다. 보이시죠? 그림자 바로 새까만 배경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아저씨가 화가인 고야 자신입니다. 예. 자기한테는 뭐죠? 딱 명암을 넣었죠. 앞에 있는 그 왕자에 비해서는 훨씬 검게 명암 대비를 서로서로 이렇게 준 거예요. 자, 보세요. 한 장 더 넘기시면 확대한 그림이 나오죠. 다 사람들이 열 빠진 사람들. 그죠? 네. 약간 좀 비판적인 풍자화 그린 그런 그림들이죠. 동글동글하게. 그리고 이제 148페이지 펴보시면은 고야의 자화상이 나옵니다. 이 렘브란트 영향을 받았죠. 렘브란트 자화상 보시면은. 네. 이게 고야의 자화상입니다. 그리고 149페이지가 예, 고야의 1808년, 오늘 영화의 배경이 되는 1808년이죠. 어, 이 149페이지 1808년 그림 설명을 제가 드리면은, 궁정화가였던 고야는 1814년 섭정관에게 6년 전 나폴레옹 군대에 대항하여 마드리에서 일어났던 스페인 시민문개에 대한 에피소드를 그림으로 남길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나와있죠. 자, 거기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기마병 맘루크라고 적혀있죠. 맘루크가 뭐냐면은 그 이슬람이나 북아프리카 쪽의 무호인이 그죠? 위에서 보면 코스튬이 달린 두건을 흰 두건을 쓴 그 남자가 바로 맘루크가 되겠죠. 백인 노예 또는 이슬람 예, 귀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인들의 보기에 이슬람 사람은 노예 아니면은 예, 대장이나 귀족이 되겠죠. 맘루크는 그 코스튬 달린 그 사람 이슬람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점점 후기가 유령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 장 더 넘겨보시면은 사람들 표정이 유령의 표정이죠. 아까 그 황제 가족이 이렇게 발전한 겁니다. 황제 가족에서는 살짝 아주 귀요미 같은 유령이 있었다면 이거는 이제 칼을 들고 피가 낭자한 전쟁 상황에서의 사람들의 형상과 눈하고 코하고 입하고 한번 보세요. 네, 흐리멍덩하게 이렇게 유령처럼 그렸죠. 그래서 뒤에 넘기시면 152페이지는 완전한 피가 낭자한 그 유명한 네, 1808년 5월 3일이라는 그림이 나오죠. 152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 흰 와이셔츠를 입은 이 남자는 거의 이제 나폴레옹 군대에 의해서 바로 처형 직전의 모습이죠. 바로 죽겠죠. 밑에 피가 흘리면서 죽어간 사람들처럼 그 오른쪽의 표정과 밑에 널브러진 사람의 표정을 보면 굉장히 사실적이고 그런 나폴레옹 군대의 오른쪽 포병들을 보시면 거죠. 뭔가 일사불란하고 예, 바쁘게 사람들을 처형하고 예, 이동시키는 장면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다 읽어보시면은 이 그림이 공화의 그림 중에서 아마 굉장히 또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 장 더 넘겨보시면은 이 사람들 표정 보세요. 오른쪽이 죽기 바로 직전에 사람의 표정이고 왼쪽이 두려움과 분노를 동시에 느끼는 사람의 표정이에요. 고야는 이렇게 강렬한 그림을 남긴 거예요. 이런 스페인 화가들이 뭐죠? 전부 피카소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살바도르 달리나. 자, 156페이지 펴보세요. 이게 이제 마지막 장에 고야가 나오는데 오늘 순서가 이제 고야가 되면서 이걸 했는데 앞에 그죠? 이 프라도 미술관 정문이죠. 기둥 그리스 신전처럼 기둥이 있고 앞에 이 화가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벨라스케스. 네. 자, 이제 영화를 잠깐 보고 오실게요. 영화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하비에르 발뎀이 나오는 영화거든요. 참 보시면은 이제 영화를 즐기시면 돼요.
오늘 이 자체가 이 영화에서 나탈리 포트만하고 하비에르 바르뎀이 나오면서 이 시대를 얘기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유령을 모르면 이 영화는 그냥 와 잔인해 아 저 시대 너무했다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저런 시대가 있었고 고야는 어떻게 그림을 그렸는지 자, 이 처음에 영화 첫 장면이 고야의 그림부터 나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와, 이건가. 자, 이 고야의 그림들입니다. 유령이죠. 일러스트폼은 유령이죠, 유령. 고스트. 이런 수사들이 그죠? 신부들이 이런 그림을 보고 있고 이때가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나폴레옹이 이제 나타나서 스페인까지 뭐 전 유럽을 다 휩쓸었잖아요 나폴레옹이.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나폴레옹 군대가 이제 나타났죠. 이 사람이 고야입니다.
나오죠. 얘가 부르주아지 부잣집 딸내미 아네스인데 얘가 종교에서 먹으면 안 되는 저런 고기들을 먹는 거를 지금 성직자들이 감시하고 있죠. 그러면서 얘를 이제 갈벌려고 하는 거야. 그 집 재산을 다 뽑아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아네스 아버지예요. 벌써 얘기가 왔죠. 네. Do you have any idea what it might be about? No. Where did you go with your brothers last night? The tavern. Think. Did you say something sacrilegious? No. Was there an incident or something they could hold against her? She kissed the feet of a dwarf. You did. Oh, she did. Everyone did. You know, they can summon her just to testify against someone else. Someone else? Is there someone you know they might be interested in? I don't know. No. 아버지랑 손잡고 어디를 갈까요? 자. 역사를 보면 너무 재밌는 게 지금 애들 이거 다 따라하거든요. 공수처 같은 거야. 이 검찰이죠. 교황, 정, 종교가 이걸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북한도 기독교 그대로 따라하는 거거든요. 김일성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해서 인민재판. 그러니까 옛날에 종교재판이 인민재판보다 더 무서웠어요. 종교재판으로 뭐죠? 이제 여기 출두해가지고 너 왜 고기 먹고 술집 가냐 이런 거 해가지고 마녀몰이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역사를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지배를 했는지 한번 보세요. 딱 타겟이 되면 그냥 걸리는 거예요. 그냥. Begat by one Thomas Pio Bilbatua and his wife Maria Isabel. Yes, I am. We have only a few questions to ask of you.
and we expect you to answer truthfully. I will. Is it true that on Wednesday, the 16th of this month, you dined at the Inn of Doña Julia? Yes, it is. Mm-hmm. What were you served that evening? For dinner? Oh, yes. You actually want to know what we ate? For dinner. Pork. I had chicken. Chicken. Onions. Chickpeas. Mm-hmm. Chickpeas. And? Potatoes. Green peppers. Were you served pork? Yes, but I didn't have any. Why not? I don't like it. I don't like the taste. Are you prepared to swear on the Holy Cross that you're telling the truth? About the pork? Are you? I swear on Jesus' sacred wounds I'm telling you the truth. I suppose that you would not object if we gave you an opportunity to prove it. No, I would be grateful. How would you like me to prove it? Did you tell us the truth? Reason to suspect otherwise. Why? We suspect the true reason you avoid pork is because you're a secret Jedi. What? Are you? What is that? You practice Jewish rituals. No, I do not. You have something to confess to you now. But I... What do you want me to confess? The truth. But I... Tell me what the truth is! God, tell me what the truth is! 자, 고야가 딱 나오고 이렇게 그림 그렸어요. 너무 귀엽죠? 전구가 없으니까. 그죠? 고야가 궁정화가니까, 그죠? 먼저 이 궁정화가를 만나보는 거죠. 아버지가. 자, 어떻게 됐는지. 자,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겠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재밌습니다. 요거 보고 오실게요. 하비에르 바르뎀하고 아버지가 이제 만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자, 이렇게. You recall seeing her face on the ceiling of the Florida Chapel. Yes? She's been arrested by the Holy Office. I know him quite well. He's a very honorable man.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지금 고야가 벨라스케스나 똑같은 거예요. 돈 많은 데 있죠. 요즘 같으면 대기업 정도 되겠죠. 아까 그 아버지가 이런 이제 궁정화가한테 돈을 많이 주고 이렇게 그림을 의뢰하는 거고, 교황청에서는 당연히 고야 왕도 마찬가지죠. 좀 고야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화가이기 때문에 벨라스케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중간에 이런 끈한풀도 되겠죠. 정보통도 되고 서로 아니까. 자. 하비에르 발뎀과 이제 아버지가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은 신부인데, 일단 여기서 이네스를 먼저 만나네요. 자. 얘가 이제 위로해 주는 척 하죠. 자. Don't be afraid. Is that about to run? Yes. (웃음) 연기 잘하죠. 안 쳐다보면서. I'm here to see if I can possibly get some assistance. Go on now. I don't have the power to decide that, yes. I will go home. I'm not feeling at that time. I can deliver a message to your family. Do you want me to? Jesus Christ, Jesus Christ, Jesus Christ, Jesus Christ. 그리고 나서 이제 하비에르 바르뎀이 왔죠. 아버지하고 만납니다. It's a great honor for me to welcome you in my house, Father Ransom. This way, please. These are my sons, Angel and Alvaro. 자, most marvelous work indeed. Oh yeah. Thank you. As I was saying, the time has come for me to repay the Lord for all his kindness.
where it's not in the convent of St. Thomas. Predignos, Domine, et praecula dona, et tua voluntatissimus. Suturi, per Christum, Domine nostrum. Amen. To the successful restoration of the convent of St. Thomas.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딸을 지금 감옥에 쳐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원하는 것을 다 받아낼 수 있겠죠. 신부는. 돈이 네. 저렇게 많은데. This word is excellent. It was aged on a ship that has gone twice around the world. You know, it takes constant motion to bring out the flavor in this particular way. Oh, I didn't know that. And these are answers from St. Thomas. I presume that you're anxious to have some news of your daughter. Oh, yes. Extremely so. She has never ever been away. Did you see her? Yes. How is she? She's in fine spirits. And sends her love to all of you. When can we expect her home? I couldn't say. She must first stand trial. Stone trial. Mm-hmm. Why? For what she has confessed. What did she confess? She confessed that she had secretly practiced the Jewish rituals of her forebears. That's impossible. We are an old Christian family. Correct me if I'm wrong, but the rosary charts of the archives informed me that your grandmother's great-grandfather converted from Judaism to Christianity when he came to Spain from Amsterdam in 1624. Is that true? Yes. But I am the only person in the family who knows that. Why has your daughter confessed to it? Ines couldn't possibly confess to something she has no knowledge of. Excuse me. Was my sister put to the question? Yes, she was. My daughter was tortured. She was put to the question. I thought that kind of investigation had been abandoned years ago. Yes, it was. It was, but now in these troubled times, in its quest for the truth, the church is bringing it back. So, you maintain that a confession obtained by the means of, as you call it, the question, is valid proof of anything? This is not an opinion of one simple monk, sir. It is a tenet of church teaching that a confession obtained by the question constitutes ultimate proof. I'm sorry, Lorenzo, but how can and this sort of confession be an ultimate proof? If I were tortured, I'd confess to anything. I'd confess I was the Turkish Sultan. No, you wouldn't. Oh, yes, I would. I would confess to anything to avoid pain. No, you wouldn't. You're a God-fearing man, aren't you? 잘 보세요, 이제. Of course I am. 고통을 당하면 자백할 겁니다. You would let it prevent you from making a false confession. But what if pain obscured my senses? What if my fear of pain became bigger than my fear of God? If you are innocent of the charge, God will give you the strength to withstand the pain. Are you sure of that? Yes. Forgive me, Father Lorenzo, but have you ever been put to the question yourself? Have I ever been? Yes. Have you ever been subjected to the question? Of course not. Do you think that if you were, and they asked you to confess something grotesquely absurd, say you were told to confess that you're really a monkey, are you sure that God would grant you the fortitude to deny it? Or would you rather confess to being a monkey to avoid the pain? I know I would. I know you would. So would I.
with you. What is this, Thomas? Are you playing some sort of silly game with your guest? Nobody would ever ask Father Lorenzo to confess something so absurd. I would. 자, 문 걸어 잠궈. 자, 이제. 잘 보세요, 이제. 분위기 확 바뀌죠, 이제. I, Lorenzo Casamares, hereby confess that, contrary to my human appearance, I'm in fact the bastard son of a chimpanzee and an orangutan, and I have schemed to join the church in order to do harm to the Holy Office. Sign it. This is a joke, Thomas, right? Sign it. Gagesimita. Where's this go? It struck me out of this house. Stops in your way. Are you crazy? Francisco, please, stay out of this. Let us go. You can go. What do you mean I can go? And Father Lorenzo? Did he let my daughter go? Did you let my innocent daughter go? Give him here. That's in your way. Previous tried to resist the question. Listen up.요 이유가 이제 더 재밌어요. 이 남자 아이를 인해서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플레 군대가 오는데 5분 쉬었다 갈게요. 계속 볼까요? 계속 볼까요? 한 쉬고 보면은 뭐 계속 볼게요. 중간에 화장실 가실 분들은 가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반부로 넘어가는데, 이때가 이제 나폴레옹 전쟁이 이제 발발을 하죠. 이렇게 되면서 프랑스 대혁명이 있고요. 자, 중반 이후로 넘어갈게요.
이게 뭐냐면 바로 프랑스 대혁명 때문에 전쟁이 발발해서 딸이 이제 나오는데 잘 보세요. 거의 폐인이 됐어, 폐인이. 자. 근데 어디로 가느냐? 자, 보세요. 저거 엄마, 아버지는 뭐 다 수탈 당하고 막 죽었겠죠. 전쟁통이고. 옛날에 저거 집인 것 같아요, 그죠? 정신도 이제 좀 맛이 갔고. 아까 고야가 그린 그림들도 자세히 보세요. 그죠? 나폴레옹 군대가 와서. 야, 이게 딱 마주한 거죠, 이제.